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케치북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유희열입니다. 자, 스케치북의 첫 번째 모실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과 함께라면 1년 365일이 공휴일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만큼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대한민국에서 아마 가장 재밌는 분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대한민국의 웃음을 책임지고 있는 두 남자 컬투의 무대입니다. 다 같이 소리 질러! 소리 질러! 박수! 소리 질러! 내 가슴은 뛰네. 오래 술을 살며시 내 어깨에 그리고 나와 눈을 맞추고 이런 소리 말해.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이 두 분만 보면은 정말 웃음이 저절로 나와요. 정말 대한민국의 웃음을 책임지고 있는 두 남자입니다. 네, 컬투 두 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첫 곡으로 어떤 노래를 좀 부르실까 좀 기대를 했었는데 예상 밖으로 박진영 씨의 스윙 베이비를 선곡을 해오셨어요. 왜 특별한 이유가 좀 있어요? 아니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이 공연 때 우리가 불렀던 거예요.
여기 스케치북도 다 어울리는 것 같아서. 여기 또 나와야 되면 연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따로 연습할 시간이 없었어요. 네, 이유입니다. 돼 있는 걸 갖고 나와야 되니까. 아니 근데 저는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약간 재미있는 무대 정도겠거니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안무까지, 안무팀까지 이렇게 화려하게. 예, 예. 공연하는 팀 그대로 데려온 거예요. 근데 컬투가 앨범을 정말 예상치 못하게 정말 많이 내셨어요. 쓸데없이. 네. 제가 11장을 냈죠. 아, 11장이라기보단 11번. 예, 11번 앨범을 냈고. 왜 11번이에요? 아니 그 앨범이 그 곡으로 이렇게 한 곡씩 낸 것도 있고 했기 때문에. 아. 장이라고 얘기하면 뭔 좀 잘 된 것 같잖아요. 네. 11번. 몇 장 내셨어요, 앨범? 저는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저는 6집까지 냈었어요. 우리가 5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는 선배 가수님들이신 거예요. 근데 컬투가 MC 라디오 DJ로서는 뭐 대한민국 최고잖아요. 근데 가수로서 성과는 사실 조금 저조해요. 네. 네. 인정합니다. 아, 이유가 뭐라고? 이유요? 네. 그걸 몰라서 물어요? 그래도 본인 당사자들에게 저거 대물을게요. 저희가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제 입을 어떻게 얘기해요? 지금 생각하신 거랑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런 거예요? 네.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죠? 아니 다 알고 있어요? 예, 고맙습니다. 아니 저희는 히트곡이 한 곡 나오면 진짜 앨범을 안 내고 싶은데 왜냐면 공연 때 늘 남의 노래를 부르니까 오프닝 나올 때부터 해서 엔딩 뭐 곡, 앵콜곡까지 다 남의 노래를 부르니까 우리 노래를 불러보고 싶은 건데요. 그게 없어서 그래서 공연에서 돈이 잘 벌리지만 음반에 또 말아먹고 계속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마음은 정말 박수 쳐줄 만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선수인데 계속 마라톤을 하는 선수들 있잖아요. 완주만 하는 거예요. 완주만. 네. 공을 성적은 안 나. 그들의 완주에 한 그 열정에 박수를 쳐주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그 열정만 갖고 있는 거예요. 공을 못 차는데 축구를 좋아하는 선수 같은 거죠. 근데 제가 알기에는 이제는 정말 뭐 세계적인 스타가 됐죠. 싸이가 곡을 주기로 했다. 뭐 곡을 받기로 했다. 아 저희 라디오 왔을 때 곡을 달라 그랬어요.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오. 근데 안 받았어요. 근데 그 외에도 또 굉장히 많다고 그러던데. 뭐 싸이뿐만이 아니고 뭐 신사동 호랑이, 뭐 용감한 형제, 뭐 이단 엽차기, 박진혁 씨, JYP부터 다 주기로 했는데 저희가 안 받았어요. 왜요? 그 뒤로 전화를 좀 연락을 해서 달라 그래야 되는데 싸이 씨한테 딱 달라 그랬다니까 이미 해외에서 너무 떠버렸고. 오. JYP도 그렇고. 근데 저희가 앨범을 내는데 미안해서 뜨지 않으니까 미안해서 좀 미안한 감도 있고 유열 씨가 보관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아 이런 식이었구나. 어떤 기분인지 알겠죠. 예. 이런 기분이에요. 이렇게 막 얘기하면 안 줄 수 없거든요. 그렇죠. 예, 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요. 줘보세요. 안 받는다니까. 정말. 준다고 얘기해봐요. 아, 줄게요, 줄게요. 예, 알았어요. 아 이런 식이구나. 두 분한테 항상 말려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자 지금도 컬투 하면은 뭐 항상 공연이 굉장히 유명. 컬투 쇼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전국 투어 공연 중이신 네네, 거죠? 네, 하고 계시죠. 저희 이제 뭐 3월부터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이번 시즌 전국 투어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예.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공연 때 정찬우 씨가 GD 패러디를 한대요. 이 왜 이래 분위기가? 정말 뭐 어떻게 하시려고? 아니 그냥 G 드래곤이잖아요. 네. 전 대드래곤으로. 아 DD? 예, 대드래곤으로. DD. 예. DD. 예. DD. 아니 DD예요. DD예요. 오프닝에 부르면서 나와요. 진짜? 사람들이 잠깐 헷갈려요. 가까이 올수록 너무 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불러보세요. 여기서요? 한번 살짝. 뭐 아니, 어떻게 하시는지. 아, 이런 거 창피해서.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결국에는 변했지. 이유는 없어. 진심이 없어. 사랑 같은 소리 따윈 집어쳐 얼음밤을 삐딱하게. 이러고 무대를 돌아다녀요 이렇게. 사람들이 똑같은 반응이야. 뭐야 저게 뭐하는 거야? 아니 하나도 안 멋있어. 보고 있는데 웬만하면 멋있을 수 있거든요. 아니 멋있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즐거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 뭐. 절대 없어. 아니 그리고 김태균 씨는 뭐 더 김태균 쇼인가? 그걸 공연 중에 하신다는데 그건 뭐예요 또? 컬투 쇼 안에 또 다른 쇼. 더 김태균 쇼입니다. 팀 활동한 지 20년째인데 네네네. 조용하게 이제 독립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컬투 쇼 안에서 또 다른 쇼를 김태균 쇼를 하는데 제가 성인병이 오면 하려고 만들고 있다. 노후를 대비해서. 예. 그런데 네. 이제 듀엣곡으로 부르기 힘들다는 임재범과 박정현이 불렀던 사랑보다 깊은 상처를 나 혼자서 더 김태균 쇼에서만. 예, 더 김태균 쇼에서. 야 이거 거의
대한민국 최초 시도예요. 대한민국 최초 시도고 이 노래를 혼자 남자가 부른 거는 없습니다. 없죠, 없죠, 없죠. 오늘 없죠.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걸. 이게 바로 뭡니까? 더 김태균 씨입니다. 제가 좀 오늘 불러드릴게요. 여러분은 머리 큰 여자를 보고 있습니다. 내가 원한 너였기에 슬픔을 감추며 널 보내줬었지. 날 속여가면서 찾고 싶었는지 몰라. 너의 눈물 속에 내 모습 아직까지 여기가 안 돼. 여기가 아직까지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아직까지 그랬지. 이유도 없어. 사랑이었어. 다음번에 유열의 스케치북 나올 때까지 원곡을 완성해서 오겠습니다. 이게 뭐야. 영원한 건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걸투쇼에 완성된 건 없어요. 알겠습니다. 뒤에서 보고 있는데 진짜 사실 저는 그 단어를 좋아하는데 정말 코미디언이에요. 희극인. 그렇죠. 저희요? 뭐, 그럼요. 뼛속까지 네. 아마 네. 그렇겠죠. 박수를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컬트의 노래를 한 곡 좀 더 정해볼 텐데 어떤 네. 곡? 좀 준비하셨는지. 이 노래는 이제 저희가 앨범을 낸 지가 한 몇 년 됐나요? 한 3년 됐나요? 3년 정도. 노래 한 3, 4년 됐죠. 됐는데 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노래예요. 오. 네. 어떤 네. 곡이길래요? 이 휘성의 사랑 참 맛있다는 노래가 있잖아요. 네, 있어요. 우리는 세상 참 맛있다라는 노래가 있는데 언뜻 들어본 것 같은 노래예요. 사실 들어보면 헷갈리는 노래. 왜냐하면 작곡가가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이에요. 오, 언뜻 들어본 것 같게. 부부 있죠. 우리 타이거 JK랑 윤미래 씨가 피처링을 또 해주셨어요. 아, 실제로? 네, 예, 예. 피처링까지 했는데 안 됐어요. 예. 예. 그렇다고 뭐 저희가 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두 분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아, 또 두 분이 좀 도와주시긴 하는데 아까 제가 얘기 듣기에는 두 분의 아주 절친 두 분이 나오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 곡을 도와주러. 타이거 JK랑 유민혜 씨는 아닌 거죠? 아니요. 절대 아니죠. 아니죠. 전화번호도 몰라요. 아니요. 그때 이후로 랩을 하고 연락을 끊었어요. 자, 노래를 듣고 와서 다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박수를 좀 주시죠. 세상 참 맛있어요. 내 몸 힘에 겨
기복 있잖아. 세상 참 맛있다. 아픔 있어도 눈물 있어도 네가 있어서 오늘도 웃는다. 살맛이 난다. 함께하기에 세상 참 맛있어. 세상 참 맛있다. 아픔 있어도 아픔 있어도 자, 컬트의 노래 도중에 이제 등장을 하셨어요. 낯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두 분이 직접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썰투의 유태웅입니다. 쑥스럽네요. 네, 썰투의 막내 위아호입니다. 네. 아니 김태웅 씨, 썰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니 갑작스럽게 음원을 발표하고 그룹으로 활동하고 싶다 그래갖고. 네. 우리랑 같이 좀 나가주면 안 되겠냐 연락이 왔어요. 근데 니네 무슨 그룹이냐 그랬더니 썰투래요. 갑자기? 예, 썰투라고 이름을. 썰투가 근데 무슨 뜻이지? 무슨 모르겠... 뜻이에요 일단 썰투?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털투였어요. 털투? 털투. 왜? 아, 제가 이 털이 있으니까. 네. 근데 저기 같이 저희 멤버가 털이 없어요. 아, 태용 씨는 매끈하시잖아요. 예. 털이 없어서 털투가 안 됐습니다. 아, 털투로 하고 싶었는데 그냥 어떻게 컬투한테 묻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특별히 뭐 투자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썰투라는 그런 그룹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그럼 이 얘기를 들으셨을 때 컬투 두 분은 어떠셨어요? 미친 것 같았죠 그냥. 왜 우리 뒷길을 걸으려고 하느냐. 왜 따라오려고 하느냐. 예, 그랬죠. 어차피 오래 못 갈 것 같아서 그냥 놔뒀어요. 특히 굳이 하더라고요. 하라고. 아니 지금 이 무대가 가수로서는 첫 번째 시작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태국 씨는 어떠셨어요 조금? 이런 무대는 처음인데 정말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아 참 또 다른 또 한번 도전 한번 해보고 싶은 욕심도 있고 또 이렇게 이 좋은 노래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하고 싶은 노래가 생겨서 네. 예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한번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했죠. 제가 쫄랐습니다. 하자고. 저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입장이 바뀐 것 같아요. 이분이 양호 씨가 하자고 하고 네. 태웅 씨가 하고 싶지 않았다고 보통 얘기할 것 같아요. 이 양호가 막 해야 되는 입장인데 네. 근데 저도 이제 별로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조금 이따 저희 노래를 부를 겁니다. 근데 네. 그 노래가 저도 들어보고서 처음에 들을 때는 이 느낌 별로 안 왔는데 네. 진짜 30대, 40대, 50대 네. 이 아빠들의 얘기입니다. 오. 예, 그 원태... 원태현 씨, 예, 원태현 씨. 시인 원태현 씨 아시죠? 작사를 해주셨거든요. 예, 예, 예. 그 박명수 씨의 바보에게 바보가 그 곡도 이제 작사를 하신 분이고 아, 그 작사를 하셨어요? 그랬구나. 유명한 분이시죠, 굉장히. 그럼요. 되게 뭐, 유명하시죠, 시인으로도 뭐, 유명. 원한을 그려봐, 뭐 손끝으로 원을 예. 그려봐, 그걸 뺀 나머지 널 사랑해. 사랑해. 그만큼 널 사랑해, 뭐 이런. 그리고 영화 감독도 하셨고. 그래서 맞아요. 그 가사를 듣고 정말 느낌이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 노래를 부르게 됐습니다. 근데 왜 말을 하는데 싸우는 것처럼 얘기해요? 원래 말투가 좀 그렇습니다, 제가. 이분이요, 굉장히 좀 괜히 무섭게 생겼잖아요. 네. 되게 착해요, 바보같이 착하고 오. 재미난 얘기가 되게 많아요. 이 친구한테 얼굴이 무섭게 생겨가지고 재미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오. 일, 그 얘기 좀 해줘봐요. 무슨 얘기요? 그 대리운전 그 아, 제가 이제 직접 예, 겪은 일인데 네. 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여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좋아하는데 홍대에서 술을 먹기 시작을 했죠. 네. 거의 날을 샜습니다. 아침 6시쯤인가 이제 완전히 이제 인사불성이 된 거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대리를 불렀습니다. 네, 네. 대리를 불러서 집에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아직 예, 다 도착했습니다. 눈을 딱 떴어요. 들어가는데 이상하게 그 차를 안 대요. 대리면은 네. 차를 대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화가 난 겁니다. 네. 아니 대리인데 차를 아저씨 주차장으로 내려가세요.
내려가세요. 그랬더니 출근을 아직 안 해가지고 차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죠. 지하 4층까지 쭉 내려가는데 네. 차가 한 대 딱 남아있더라고 자리에. 네. 아저씨, 그 저 차 저기다 대세요. 차를 딱 대더라고요. 아저씨 얼마예요? 그랬더니 저 6,700원인데요. 아, 뭔 대리가 이렇게 싸요? 어. 이거 택시인데요. 택시를 대리인 줄 알고 지하 4층에 주차를 시켰어요. 택시 기사님이 무서워갖고 이거 빨리 가! 무서워갖고 지하 4층까지 차 대! 대라니까! 무서워서 지하 주차 4층까지 가서 주차를 한 거예요. 얼마나 공포했겠어요. 그런 말이야. 뭐 이렇게. 얼굴은 이렇게 생겼지만 되게 착하고 순수한 친구예요. 외모 때문에 그렇지. 어찌됐든 택시를 지하 4층 주차장에 주차시킬 수 있는 얼굴은 이 얼굴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컬투와 썰투 네 분의 인연이 좀 궁금해요. 아, 일단은 그 유태용 씨는 우리 그 엠모 방송국의 그렇죠. 우리 데뷔 동기예요. 저희는 개그맨 네. 94년도에 여기는 그렇죠. 탤런트 네.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계속 얼굴 보고 또 이태형 씨는 저랑 또 동갑이라 야구장에서 또 많이 야구도 많이 같이 하고 어. 네. 위양호 씨는 저기 사이판 놀러 갔다 만났어요. 사이판에서? 네. 저는 네. 사이판 원주민 쇼 MC였어요. 아니, 제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저기 놀러 갔는데 네. 거기 원주민 쇼 MC였는데 우리랑 친해진 거라고요. 아니 근데 뭐냐면 저랑 친구 사이였는데 제가 한 달 좀 공백이 있어갖고 놀러 간다 그래갖고 이 친구가 사이판에 있었거든요. 아~ 예, 근데 사이판에 가서 이 친구가 뭘 하는지 정확히 몰랐었어요. 근데 가이드를 하는 줄 알았었어요. 근데 여행 뭐 이런 예, 거? 그런 줄 알았는데 나 일하러 가야 된대요 갑자기. 그래서 사이판에서 만났는데 어디 가냐고 이따가 올라와 보면 알아 그래요. 그래서 산으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알았다 갈게 그러고 갔더니 원주민 쇼를 어디 산 중턱에서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야, 얘가 어딨나? 그랬더니 못 찾겠는 거예요. 원주민 사이에 섞여 있으니까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 원주민보다 더 원주민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MC를 보더라고요, 나와갖고. 거기서 뭐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민 디너쇼 MC를 봤었죠. 그 관광객들을 상대로 해서 원주민 디너쇼 MC. 한국 분이 원주민 쇼 MC라니 그게 좀 상상이 안 가는데. 아니 거기 이제 신혼여행객도 많이 오고 하잖아요. 예, 예, 예. 그분 상대로 이제 MC를 보는 거예요. 아, 그럼 주로 거기서는 좀 레퍼토리가 뭐였어요? 원주민들, 그러니까 제가 직접 나와서 원주민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를 이제 좀 알려드리고 같이 가르쳐드릴게요. 오늘 좀 한번 가르쳐줘보세요. 저희들 어떻게 하는 건지. 저 사이판에서 나온 지가 한 20년 가까이 돼서 잘 되려나 안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예. 자, 네. 저 원주민 쇼. 원주민 이 노래는요 팀을 세 팀으로 나눠서 불러야 됩니다. 먼저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자 팀 넘버 원. 자, 요쪽 가운데가 넘버 투, 맨 오른쪽이 넘버 쓰리입니다. 자, 제가 하는 대로 그냥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이 노래는요, 원주민들이 비가 안 와가지고 가뭄 졌을 때 비오라고 부르는 그런 노래입니다. 자, 넘버 원, 띠삐띠삐띵, 띠삐딴, 시작! 띠삐띠삐띵, 띠삐딴. 네, 아주 좋습니다. 자, 넘버 투, 가다 까니깻, 까니빤. 가다 까니깻, 빤니빤. 좋습니다. 자, 넘버 쓰리. 띠삐띠삐띵 띠삐딴 띠삐따빠 띠삐띵 시작! 띠삐띠삐띵 아이키산 뚜시단 마티나 치산 로산 비나민 마스키룬카 추운 과사 로바 파이신 호프핀 넘버원! 띠삐띠삐띵 띠삐딴 넘버 투 가다 까니깻 까니빤 넘버 쓰리 띠삐띠삐띵 띠삐딴 띠삐따빠 띠삐띵 아 이 말이 진짜 그 원주민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원주민. 자 아니 썰투가 이제 막 첫 발을 내딛었잖아요. 컬투가 동료이자 선배로서 좀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아 이 친구요? 네, 음반에 네. 오랫동안 그래? 활동하는 것보단 히트곡을 하나 내는 게 중요해요. 그거보단 그냥 연기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 무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최선을 씨는, 다해서 열심히 할 겁니다. 태용 씨는 좀 앞으로 원래 워낙 유명한 연기자시니까 연기 계획은 없어요? 아 연기 계획 있죠. 지금 이제 저는 감격시대 이제 중반 정도부터 제가 이제 투입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 저희 이 노래 한번 재밌게 한번 살려보고 싶습니다. 아 좋아요. 예. 컬투르 12번째 앨범. 언제 나오냐고요? 언제 나와요? 일단은 뭐 저기... 사이한테 받고 다 받아야 되니까요. 네. 리얼 씨 거를 12번째 곡으로 한번 내보고 싶습니다. 더 하죠. 저는 두 분을 캐스팅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JYP한테 달라 그래야지. 자, 네 분의 우정 여기서 또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썰투는 정말 앞으로 멋진 활동 기대해보고요. 컬투는 네. 공연 정말 잘 맞추세요. 아, 감사합니다. 자, 다음 무대를 청해보면서 여기서 네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빠들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보실 분들은요, 데뷔하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귀여운 아이돌의 대명사로 불렸던 분들인데요. 이제는 180도 달라져서 굉장히 성숙한 이미지의 모습을 선보이면서 2014년 시작을 가장 행복하게 맞은 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특히나 이분들은요, 대한민국 군인들의 정말 뜨거운 지지를 받고 있죠. 와, 이 희비가 교차되는 이 모습.
자, 요즘 가장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는 대세 걸그룹 걸스데이의 이제야 방송할 맛 나네요. 똑같은 네 명이었는데 아까는 무서워 죽는 줄 알았거든요. 자, 걸스데이 네 분 나오셨습니다. 와, Everyday 걸스데이. 안녕하세요, 걸스데이입니다. 걸스데이는 2년 전에 스케치북에 이제 마지막 가수로 나오셔서 저와 함께 토크가 없이 무대만 꾸미고 이제 나가셨어요. 지금 뭐가 가장 좀 변한 것 같아요? 2년 전에 여기 스케치북 나올 때 반응이랑 오늘 나올 때 반응이랑은 조금 함성 소리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네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아니, 이 무대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뭐 뮤직뱅크라든지 그런 거 가면 팬분들이 와 계시거든요. 그죠, 그죠. 근데 여기는 누가 나오는지 모르고 오시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냉정한 무대예요. 약간 좀 알려진 분들이 나오면 굉장히 좋아하실 수 있는 좀 그렇게 좀 냉정한 무대인데 오늘 걸스데이가 나왔을 때 함성 소리는 정말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팀 이름이 걸스데이예요. 소녀의 네. 날. 네. 자, 과연 이 팀 이름이 이 마음에 들어요. 막 찐 것 같은 팀 이름인데 걸스데이? 아니에요.
좀 마음에 들어요? 걸스데이? 저희는 굉장히 흡족해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 걸스데이라는 이름을 만들게 된 게 후보 있었어요? 후보 다른 이름? 아유 그거 말도 못 끄네요. 네, 뭐였는데? 네, 후보를 생각하면 네. 걸스데이가 제일 낫구나 하실 거예요. 네. 뭐였길래? 아이스크림 다이아몬드 네. 아니 막 멤버들이 그 걸스데이에서 막 웬즈 소진 아 네 월요일, 화요일 막 이러는 거를 이제 영어로 데이니까 걸스데이 네. 웬즈데이에서 웬즈 소진 네. 저는 어떤 철수미나 네. 이렇게 이렇게 네. 했었는데 철수미나 큰일 날 뻔했어요. 먼해리 괜찮다. 먼해리 괜찮다. 근데 사실 걸스데이 하면 팀 이름 소녀의 날 그때 친숙하기도 해요. 금방 걸스데이와 비슷한 시기에 데뷔한 걸그룹으로요 시스타 또 미세이가 있었어요. 우와. 아니, 저기 어디 쥐가 나타난다. 저 무슨 소리예요? 그 팬은 아니에요. 걸스데이 팬분들만 와 계셔가지고요. 근데 이 두 팀은 데뷔와 동시에 사실 좀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걸스데이는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그래서 좀 약간 초조하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도 있는데 어땠어요? 사실 마음을 천천히 가면 이제 느끼는 것도 많고 배우는 것도 많고 괜찮다 좋다라고 마음은 먹었는데 사실 마음 고생들도 많이 했어요. 이게 가수가 제목 따라간다고 저희가 데뷔곡이 갸우뚱 알쏭달쏭하네 이런 곡이었어요. 제목이 갸우뚱이요. 에이 설마 갸우뚱으로 시작을 했을까? 네 갸우뚱 했는데 네. 정말 갸우뚱했어요. 진짜 말아 먹었어요. 이게... 네. 다른 팀들 데뷔곡 그때 당시에 뭐였지? 시스템 뭐였더라? 푸시 됐죠. 네. 완전 네. 그냥 미스이는 백걸 국걸 국걸 되셨죠. 네. 근데 국걸 되셨죠. 걸스데이는 갸우뚱. 네. 사실 뭐지? 근데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방금 초고로 들려주셨던 곡이 기대해였어요. 제목이 네. 그래서 기대를 하게 만들더니 이제는 대세 걸그룹이 돼서 정말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어요. 잘 될 줄 안 것보다는 잘 되고 싶어서 진짜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이제 어린 친구들에게는 걸그룹이 굉장히 선망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장래 희망 1순위로 뽑는 분들이 많아요, 친구들이. 근데 사실 걸그룹으로 산다라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일 것 같은데 힘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힘든 건 뭐가 있어요? 다이어트요. 다이어트 막 먹고 싶은데. 네, 저 방금도 먹고 싶었는데요. 배 나올까 봐. 아이고. 못 먹었어요. 뭐가 제일 먹고 싶어요? 지금요? 네, 지금 제일 먹고 싶어요. 고기. 고기랑 치킨이랑 닭도리탕. 오늘 저녁에 먹을 예정인데 같이 먹을래요? 우와. 또 그럼 뭐가 힘들어요? 예. 네. 힘든 거. 저요? 아, 저 진짜 솔직히요. 솔직하게. 네. 걸그룹이라는 게 사실 가만히 있어도 귀엽고 상큼하고 막 보면 귀여워 죽겠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1년 있으면 서른이에요. 진짜? 봐봐 얘기하지 말라고 했잖아. 똑같은 반응이야. 오 네. 29 정도로밖에 안 봤는데. 오 깜짝이야. 그쵸 그렇게밖에 안 보이죠. 오 그래가지고 네. 세상에 이런 일이 이게 괜한 압박이 되더라고요. 괜 이유 없이 그냥 괜히 한 걸음 물러서게 되고 약간 좀 동생들이 더 상큼하게 앞에서 막 해줬으면 좋겠고 저 그 에너지 따라가려면 막 세네 배 해야 되고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저희랑 같이 있으면 진짜 모르겠지 않아요? 사실 모르겠어요. 저 덩어리예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걸그룹들 특히. 자 다른 그룹들과는 다른 걸스데이만의 특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멤버마다 매력이 철철 넘치는 게 그래요. 어떤 매력이? 멤버마다 한번 우리들 한번 열심히 한번 찾아볼게요. 어떤 네. 매력이 있는지. 와 먼저 그러면은 우리 혜리 씨 먼저 한번 순서대로 아 이 매력. 네. 백치미 알겠습니다. 백치미. 자 미나 씨의 매력. 저요? 네. 어떤 매력? 오글거림 알겠습니다. 빙고. 자, 소진 씨는? 나이래. 아 예. 아 지금 여유는 있죠. 이구 동상으로. 네. 자 원숙함 물치고요. 유라 씨의 매력. 몸매. 자. 하기 전에 먼저 자, 말했어. 아니 알겠습니다. 이러면은 되게 걸스데이 매력 없어 보이지 않아요? 맞아요. 진짜 제대로 타세요. 자 닥치시고 다음 문제 할게요. 우와. 자, 걸스데이 꿈 목표 좀 궁금한데요. 걸스데이의 꿈. 사실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지금 들어도 나중에 시간이 들어 지나도 네. 이 시대 하면 걸스데이가 있었구나. 그때 하면 핑클이었지.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야 그때는 걸스데이지. 약간 이런 가수가 되고 굉장히 싶어요. 어려운 곡이 돼요. 그게 사실은.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이제 이 자리에 안주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그럼요. 노력하고 네. 도전하고 하는 또 발전할 수 있는 걸스데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응원의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걸스데이의 무대를 청해보면서 내부가 또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다음번에 또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요 요즘처럼 좀 추운 겨울이 되면 유난히 좀 더 생각이 나요. 그리고 이 노래를 들으면 왠지 저는 포장마차에서 따뜻한 국물과 소주 한 잔을 마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TV에서 라이브로 이 노래를 들을 기회가 거의 없어서 왠지 조금 더 신비로운 그런 분이에요. 자 한설인 보컬 발라드 퀸 지아 씨의 무대입니다.
맥주 한잔 어때요? 시간 없다면 내 시간 빌려줄게요. 그대 떠나간 후에 내 시간은 넘쳐요. 눈치 없는 여자라 생각해도 좋아요. 난 그냥 편하게 그대와 한잔하고 싶을 뿐. 괜찮다면 나와요. 우리의 사랑이 뜨겁던 우리의 사랑을 키웠던 그 집에서 먼저 한잔했어요. 조금 취했나 싫어질까봐. 오늘따라 그대가 너무 보고 싶어서 난 그냥 편하게 그대와 한잔하고 싶었죠. 괜찮다면 나와요. 우리의 사랑이 뜨겁던 우리의 사랑을 키웠던 그 집에서 먼저 한잔했어요. 조금 취했나봐요. 그대가 내 앞에 있는 것 같아 바보처럼 자꾸 눈물이 나요. 솔자 속에 눈물이 마음속에 그대가 흘러넘치잖아. 그대의 가슴에 무너져 마음 놓고 울어보고 싶어요. 늦게라도 와줘요. 나 혼자 이렇게 울게 하지 마. 우린 항상 같이 있었으니까. 요즘 날씨가 춥잖아요. 날씨가 쌀쌀해서 그런지 술 한잔해요. 이 노래 들으니까 정말 좋네요. 자,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지아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돼요. 네. 잘 지내셨어요? 저야 뭐 잘 지내고 있었죠. 네. 아니, 지아 씨 출연이 더 반가운 이유가 노래가 사랑받는 것에 비해서 방송에서 거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왜 안 나오시는 거예요? 아, 항상 말하는 게 이제 무대 공포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카메라 울렁증 뭐 이런 거. 네, 아까 리허설 때는 좀 잘한 것 같은데 지금 상당히 노래를 많이 떨고 부른 것 같아가지고. 아, 그거 기교 아니었어요? 아까 막 바이브레이션이 굉장하던데 아까 막 헤이요 뭐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게 떨려가지고 나왔던 거예요? 아, 그거는 저의 이제 느린 바이브레이션. 네. 근데 왜 이렇게, 아니 다른 분들은 방송이라도 한 번 더 출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잖아요. 근데 지아 씨는 방송 활동에 대한 욕심이 좀 없어요? 네, 정말 가져야 하는 욕심인데 저는 그런 쪽으로 욕심이 전혀 없어요. 네.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방송에 자주 나오는 걸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아, 네. 근데 방송보다는 또 행사를. 아, 네, 행사를 좀 나가라고. 집에 있으면 이제 행사 안 가냐고, 행사 좀 잡으라고, 오이밭 꽃이밭 다 나가라고. 뭐라고? 오이밭 꽃이밭 행사 다 나가라고. 축제 다 가라고. 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 근데 부모님이 뭐 말씀은 그렇게 하시겠지만 지아 씨가 이렇게 가수 활동하는 거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시죠? 아, 네, 물론 자랑스러워하시죠. 아빠도 회사에다가 자랑 많이 해두시고, 다음 앨범이 나올 때마다 아빠가 박스채로 들고 와요 CD를. 회사에서 이제 한 분 한 분 사주셔가지고. 나눠드리려고. 네, 아니 회사에서. 회사에서 사요? 네,
사가지고 오. 박스채로 들고 오면 저는 이제 사인하는 거예요. 오. 네, 그런 적도 있었고 또 엄마는 이제 음반 파는 곳에 가서 네. 지하 CD 없어요? 이렇게 일부러? 네, 일부러 오. 말도 하고 또 지나가다가 옷가게 같은 데서 제 노래가 나온다 하면은 바로 들어가요. 어머님이? 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옷이 없어도 꼭 한 벌은 사가지고 나오시고 그 부모님의 마음이란 네. 그러니까 딸이 이렇게 노래 나오면 그냥 자동적으로 뭐 홀린 사람처럼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나 무슨 마음인지 알아. 앞서 불러주신 술 한잔해요. 이 노래도 그렇고요. 지하 씨 노래가 대부분 툭 찌르면 막 눈물이 쭈르륵 흘러내릴 것 같은 저희들끼리는 한설인 보컬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하 씨 목소리와 발라드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예전 사장님께서 발라드 가수가 좀 오래 먹힌다. 오래 간다. 네. 그렇죠. 그래서 발라드만 하게 되다 보니까요. 이제는 빠른 노래가 너무 힘들고 네 그래서 이제는 발라드가 저에게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하기야 지현 씨 목소리로 부르는 막 밝고 경쾌하고 막 이런 노래는 좀 상상이 안 되는데 불러본 적은 있어요? 제 곡 중에 좀 빠르다고 하면 빠른 곡인데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라는 양수경 씨 노래 네, 곡을 리메이크한 적이 있어요. 네네네. 네 그거 이제 처음에 녹음할 때 제 네. 목소리가 이제 이 밤 왠지 그대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진하잖아요, 목소리가. 그런데 이제 녹음할 때는 지아야 넌 핑클이 되는 거야. 아 핑클로 빙해, 네. 핑클로 빙해. 네. 그래서 밝게 해달라고. 밝게 해줘. 지아처럼 하지 말고 핑클처럼 해. 네. 그래서 이 밤 왠지 그대가 이렇게 똑같나요? 아, 키만 한 두 키 올라가고. 그때는 좀 밝게 불렀어요. 네. 그래가지고. 부르면서 내내 닭살이 돋았던 네, 기억이 있네요. 스타일이 아니니까. 네. 근데 지하 씨 노래들이 그동안 음원 차트에서는 사실 늘 1위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정작 음악 프로그램에서는 1위를 못했어요. 아쉽지 않아요? 그게 꿈이기도 해요. 그런 데서 1등 해가지고 저도 그 상도 타고 싶고 네. 수상소감도 말해보고 싶고 아 수상소감? 네. 알겠습니다. 언젠가 이런 날이 꼭 올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미리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자, 준비되셨어요? 수상소감 멋지게 한번 즉석에서 상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뮤뱅에 지금 방청객 계신 거예요. 스케치북이 아니에요, 여기는. 2월 첫째 주 생방송 뮤직뱅크 1위의 주인공. 이럴 수가. 지하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지하 씨, 소감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너무 떨리네요. 어떡하지? 진짜 생각이 안 나는데 짧게 할게요. 여태까지 정말 힘들고 고생해왔던 저에게 이 영광을 바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수상소감 괜찮다. 아, 그래요? 보통 저에게 영광을 바친다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팬 여러분들, 사장님, 뭐 팬클럽들 다 호명하는데 네. 나에게 바친다라는 거 제일 고생했죠, 본인이 사실. 알고 보면. 자, 이제 새 앨범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오랜만에 정규 앨범이 나왔어요. 네. 어때요? 기분 좋죠.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이게 한 어느 정도 됐죠? 2년 4개월? 네, 2년 4개월 만에 3집이 나온 거예요. 3집입니다. 네. 이 중에서 다음에 불러주실 곡 있죠. 제목이 뭐예요? 이제 이 앨범의 타이틀곡인 울어본 적 있나요? 라는 곡이에요. 제목이 딱 지하 씨 노래 같아요. 오랜만에 정규 앨범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많은 무대에서 좀 지하 씨를 만나기를 좀 기대할게요. 네. 이제 좀 카메라 울렁증, 무대 공포 좀 조금 사라진 것 같아요. 어때요? 아니요. 지금도 아니에요? 엄청 떨려요. 네. 그럼 이 다음 곡에서도 그 진한 바이브레이션 들 수 있는 거죠? 네, 나오겠죠.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곡을 처음해보면서 지하 씨한테 또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눈물이 흘러
없을 거라면 그렇게 나 울어본 적이 있어요. 다들 겪는 흔한 일이죠. 지나가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눈물이 흘러. 울어본 적이 이번에 모실 분들은요, 지난해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드러마예요. 바로 상속자들. 자, 상속자들의 OST 중에서 김우빈 씨의 테마곡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졌죠. 가슴 아픈 짝사랑과 어울려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입니다. 지금은 팀 이름이 약간 생소하지만 분명히 이 팀은 많은 사랑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보죠. 차가운 체리의 무대입니다. 내 마음은 사랑과 배운 적이 없는
자, 요즘에 주목받고 있는 인디 밴드입니다. 차가운 체리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차가운 체리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분씩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차가운 체리에서 드럼을 치고 있는 이유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가운 체리에서 기타를 맡고 있는 유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차가운 체리에서 노래하는 김빨강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먼저 팀 이름이 차가운 체리예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차가운 체리. 사실은 이렇게까지 TV에 나와서 막 소개될지 모르고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지었던 이름인데, 원래 인디밴드는 좀 이렇게 네. 그냥 떠오르는 거 막 짓기도 맞습니다. 하죠. 네. 네. 그러다가 굳이 의미 부여를 좀 해본 게 네. 이제 차가운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좀 우울함, 좀 서늘함에 체리가 갖고 있는 달콤함? 약간 양면성과 이중성을 냉정과 열정 사이처럼. 근데 사실 저희 노래가 밝은 코드의 슬픈 가사, 약간 또 슬픈 코드의 밝은 가사 이런 게 좀 있어서요. 약간 양면성을 가지. 네, 막 찍긴 했는데 네, 활동하다 보니까 또 어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네가 말하면서도 이상하죠. 아니 어울려 어울려. 팀 이름과 좀 음악과도 좀 어울리는 것 같고. 자, 앞서 불러주셨던 곡 성장통 2가 이게 드라마에 삽입되면서 대중들에게 이제 이름을 알리게 됐어요. 근데 왜 성장통이 아니고 성장통 2예요 이게? 아, 그러니까 그 음악 감독님께서 네네. 김우빈 그 최영도라는 캐릭터가 좀 겉으로는 센 척하고 이러는데 속은 이제 여리고 그래서 좀 뭐 어떤 테마가 어울릴까 하다가 우연히 이제 저희 원곡 성장통 원을 네. 대입을 시켜봤는데 너무 잘 어울린다 네. 해서, 하지만 이미 기존에 발매됐던 곡이기 때문에 드라마에는 좀 편곡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 수정을 좀 해서. 네네. 그래서 이제 2가 됐습니다. 성장통 2. 네. 약간 이제 변화가 됐으니까. 그럼 네. 오리지널 곡이랑 뭐가 좀 달라요? 그게. 아마 이제 그 빨강이 형이 차이를 네. 얘기해 줄 거예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래요. 저희가 대본에 저랑 같이 코MC 하실래요? 굉장히 좋은데? 한번 어떻게 달라요? 원곡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말 그대로 첫사랑에 실패한 곡이었어요. 그래서 뭐 없던 일이 될 수 없는데가 후렴 멜로디와 가사였는데 이제 2는 사랑 난 배운 적이 없는데 이제 이렇게 흘러 아예 멜로디와 가사가 포인트가 바뀌었습니다. 이건 이제 가성 처리로 이제 노래를 네네. 하게 됐네요. 네. 그럼 아까 성장통이라는 얘기했으니까 혹시 멤버분들 기억에 남는 성장통 있어요? 어때요? 기억에 남는 거 있어요? 저는 없습니다. 빨강 씨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네. 성장통 기억에 남는 게 있는지? 네. 저가 아무래도 첫사랑이 많이 힘들었었죠. 네, 성장 그거로 인해 좀 성장을 하지 않았나. 네. 첫사랑. 네네. 첫사랑 어땠길래? 형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6년 정도 연애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건지. 얘기해도 되는지. 예. 그때 네. 6년을 첫사랑이 6년을 했었는데요. 제가 근데 지금 여자친구가 달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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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릅니다. 아, 그럼 그녀를 혹시 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자친구분한테는 이런 가사들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다, 약간 이렇게 선의의 거짓말을 해가지고 빨리 지금 여자친구한테 빨리 한마디 해요. 지금 안 되겠다, 빨리 마무리해야지. 네, 저 뭐 아무거나 보고 하시면 돼요. 네. 네. 첫사랑보다는 끝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화이팅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보통 사랑 얘기할 때 화이팅을 잘 안 쓰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이팅이란 단어 자체가 우선 에너지가 있는 그런 단어잖아요. 네. 그래서 우선 형이 추구하는 끝사랑도 에너지 넘치게 네. 화이팅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유한 씨는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요. 자. 현진 씨가 이제 기타를 연주를 하고 있는데 기타를 배워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근데 혹시 본인이 만든 곡들이 좀 있죠? 그 중에서 네, 제일 기억에 있죠. 남는 곡이 하나 있다면 뭐가 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곡은 제가 아이유 씨를 생각하면서 한번 곡을 써본 적이 있더라고요. 예, 생각해보니까. 네. 아이유 씨를 생각하면서 제목이 뭐예요? 제목은 이제 갑작스럽게 지었는데 그 ICU라고 그냥 우선은 가제로 예. ICU? 네, ICU로 지었습니다. 이 방송을 아이유가 정말 매주 봐요.
거의 우리 가족들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이 자리에서 조금만 좀 들어볼 수 있어요? ICU? 네, 간략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자, 어떤 곡일지 박수로 아이유를 위한 곡 ICU 들어보죠. 머시멜로 먹으면 좋은 날을 보냈지. 분홍신을 신고 복숭아도 까지만 나는요 오빠가 싫어요. 사라져버린 썸머타임 아이쿠 하나 둘 나만 몰랐던 얘기 금요일에 만나요 말부 하나부터 열까지 그만하자 잔소리 썸데이 아이유 너네 스토커지? ICU. 오, 좋은데요, 근데 곡이? 아이유의 모든 가사와 제목들로 만들어진 곡인데 아이유가 만약에 이 곡을 듣고서 거부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가사는 충분히 바꿔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멜로디까지도 수정 가능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신 거예요.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차건철의 음악을 알 수 있도록 열심히 좀 활동하기를 빌어보면서 우리 응원의 박수를 끝으로 한번 보내드리죠. 네. 다음에 들려주실 곡 소개 좀 해주세요. 아, 네. 이번에는 저희가 사실 단독 공연 같은 거 할 때 분위기 전환용으로 좀 하는 곡인데요. 약 띄우는? 네. 시스타의 있다 없으니까를 저희 스타일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 약간 기대되는데요. 네. 차가운 체리는 또 어떤 스타일로 할지. 네. 자, 여기서 세 분과는 또 인사를 드릴게요. 다음 무대를 좀 준비해주세요.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를 찾아와 주신 또 미소와 박수를 끝까지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쉽게 이별할 줄 몰랐어. 눈물이 멈추지 않아. 내 칫솔이 있다 없다 내 진한 향기가 있다 없다 널 사랑했다고 말하고 싶은데 네 전화기는 없는 번호로 나와 액자 속에 사진이 있다 없다 빠진 머리카락이 있다 없다 아무 생각 없이 길을 걷는데 자꾸 눈물이 나와 내가 있다 없으니까 숨을 쉴 수 없어 곁에 없으니까 머물 수도 없어 나는 죽어가는데 너는 지금 없는데 없는데 네가 있다 없으니까 웃을 수가 없어 곁에 없으니까 망가져만 가는 내 모습이 너무 싫어라 난 이제 왜 이리 난 또 바보같이 하루가 멀게시 들어가지 미친 일은 꽃처럼 그댈 잃어버린 난 그저 아프다 아프다는 말뿐이야 슬프다 나 혼자 오늘 밤도 울다 잠든다 그렇지에 비틀거려 내 모습이 싫잖아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조차 없잖아 네가 없으니까 네가 없으니까 어디다 말할 곳조차 없잖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아이유의 3단 고음 오늘 여러분은 8단 고음을 들으실 겁니다. 기타 치는 유현진 군의 8단 고음 1, 2, 3